네, 따뜻한 바지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저희 오늘 최초로 이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본딩 바지가 이 가격. 네. 자, 4종인데 이 가격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네.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정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이수진입니다. 딱 봤을 때는 그냥 베이직한 슬랙스인데 안쪽이 기모 본딩이에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본딩이어도 굉장히 말라 보이게 슬림해 보이게 잘 입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또 핏이 코트나 모피나 이제 아우터가 두툼해지기 때문에 다리가 펑퍼짐해 보이는 그런 핏 말고요. 네. 슬림해 보이는 이렇게 슬림해 보이는 기본 핏감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연령대나 키나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체크부터 요번에 요 컬러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카멜 브라운 컬러도 정말 예쁘게 잘 나왔고요. 네이비 블랙까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컬러 요거 싹 다 가져가시는 가격이 오늘 방송사상 최저가고요. 자, 저희 적립금 혜택도 6,210원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상품평 적어주시면 추첨 통해서 요 백까지도 요즘 유행하는 버킷백 스타일이죠. 네. 저희 추첨 통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것도 함께 해보세요. 정말 가방 사이즈도 예쁘죠? 네. 사이즈도 넉넉하고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따로 하나 사고 싶어요. 네. 자, 요거까지 오늘 받아가실 수 있는 찬스니까 가격도 너무나 좋고요. 오늘 구성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따뜻한 니트에다가 예쁜 바지 한벌 이렇게 코디하시면 겨울 코디 걱정 없으십니다. 지금 벌써 주문이 시작되는 이유가 바지 딱 보면 걸려있는 것만 봐도 라인이랑 이런 거는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에 이 구성에 안쪽에 본딩이라고. 원래 이제 기모라는 거는 원단이 한 겹이고 네. 그 안을 긁은 거고요. 본딩이라는 건 두 겹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본딩이면은 막 바지 두툼해지고 막 뻣뻣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입어보고 만져보고 지금도 착용하고 있지만 어디 하나 뭔가 두껍다, 낀다 그런 느낌이 1도 없고요. 맞아요. 굉장히 소프트한 기모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막 퍼가 위로 막 올라와가지고 뭉치거나 살에 묻거나 그런 맞아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균일하고 소프트한 느낌으로 기모. 이런 기모 원단하고 겉에 소재를 붙인 본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방 스트레치 아시죠? 이렇게 편한 거. 이렇게 편한 거. 골반 부위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정말 편안하고요. 이게 두 겹이라고는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있으면 여러분 진짜 다 한 겹인 줄 아세요. 그리고 레직 주름 일자로 쫙 잡혀있고 딱 보면 그냥 정장 슬랙스 같지만 요런데 뭐 단추나 지퍼 없이 모양만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냥 오빗단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 주머니도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안쪽에 360도 엘라스틴 밴드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와. 근데 요 밴드도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오늘 방송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세요. 겨울 되면 수진 씨 배가 조금 나와. 맞아요. 예. 아무래도 안 움직이니까 또 순환도 잘 안 되고 붓고 먹는 건 많아지는데 맞아요. 엘라스틱 밴드 있으면 너무 좋고요. 바깥쪽에서 보면 티가 또 안 나요. 그러니까 안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겉에는 다 제 원단으로 해서 티 안 나게 그리고 엉덩이는 충분히 감싸주는데 엉덩이가 처져 보이지 않게 입술 라인으로 포켓 처리되어 있어요. 요거는 쓰실 수 있는 포켓은 아니고요. 네. 모양으로 사실 요 바지가 이 IGN 하면은 제가 또 팬츠에 많이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그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시고 재구매를 되게 많이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소문을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시즌마다 IGN이 이제 바지를 판다 그러면 방송을 몇 번 못해요 늘. 그래서 오늘은 또 가격까지 최저가로 보여드리니까 네. 본딩 바지 따뜻한 거 들여가셔서 연말 모임이나 이제 계속 뭐 경조사 같은 건 너무 많잖아요. 요거 입으세요. 코트에다가 모피에다가 너무너무 멋지게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카멜 브라운 미리 주문이 1,000건이요. 저희가 방송 안 해도 어떻게 알고 가져가셨대요. 네. 요게 근데 스위스 보니까 네. 너무 이렇게 브라운 그러니까 그 벽돌색 같은 그런 브라운이 아니고 네, 이렇게 죽어가는 컬러감이 아니에요. 네. 화사하게 살아오르는 그런 카멜 브라운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면 하얀색 니트 하나를 입어도 너무 예쁘고 요것도 네. 마찬가지로 안쪽에 기모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뭐 따뜻하지 않으면 네. 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를 입어도 좀 포근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바지만 찾게 되더라고요. 자, 네이비 컬러
네이비하고 블랙은 번갈아 가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베이직하게 입으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를 다 드리기 때문에 네. 사이즈만 결정하시면 오늘은 뭐 요거 입었다가 내일은 저거 입었다가 기계 세탁하면서 저희 66이랑 77 사이즈 벌써 주문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바지는 고민을 짧게 하실 수밖에 없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핏을 보시면 아우 저런 거지. 이거는 정말 뭐 키, 나이, 체형 상관없이 가장 기본 스타일. 근데 좋았던 거는 여기가 지금 다 허리부터 해서 360도 엘라스틴 밴드예요. 안쪽이 지금 밴드인 거지 이렇게 안에가 밴드인 거지 바깥에는 티가 안 나거든요. 자, 5호까지 주문 맞네요. 이렇게. 근데 복부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배가 너무 이렇게 나와 보이지도 않고요. 뒤에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다 탄탄하게. 그러니까 원단의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주머니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주머니 딱 손 넣으면 마치 내가 오비탄 들어간 일반 정장 바지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 사방 스판? 사방 스트레치성이 좋아서 서 있기만 하는 그런 바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바지는 앉으면은 굉장히 두려운 바지가 있어요. 앉으면은 바지가 미워져. 근데 이 바지는 철퍼덕하고 앉아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우리 엄마들 송년회 모임 뭐 전골집 이런 데서 샤브샤브 이런 집에 이제 또 많이 가세요. 뜨뜻한 국물 드시면서. 근데 이 바지는 뭐 양반다리 오케이, 쭈그려 앉는 거 오케이, 다 오케이.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할까 하고 이동을 하는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하고 이제 엄마들 얘기할 때 나만 안 추워. 아니 바지 네. 하나 입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안에 뭐 네일을 안 입어도 기모 때문에 너무 따뜻한 거죠. 근데 이게 본딩이에요. 이게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짜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따뜻해요. 겉에 소재가 있고 안에 기모 소재가 딱 이렇게 이중으로 붙여있는 거기 때문에 한 겹짜리 기모 바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350분 연결하십니다. 요게 지금 네이비 컬러 네. 그 다음에 우리 씨씨가 카멜 브라운 컬러. 씨씨는 오늘 그냥 저 바지 컬러 하나로 모든 그러니까. 패션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흰 티셔츠에 그냥 블랙만 입었다. 어딘지 모르게 심심하겠죠. 그것도 나름대로 멋이 있겠지만 그래서 살짝 내가 센스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요 바지 하나만 딱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허리 쪽에 밴드 딱 들어가 있고 살짝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360도 정말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바지가 워낙에나 탄탄하고 두 겹이다 보니까 팬티 자국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면서도 힙업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봤을 때는 그냥 예쁜 슬랙스 하나 입으신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신축성이 이렇게 좋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앉아볼게요. 너무 편안해요. 조이는 데가 하나도 아니, 없어요. 아니 본딩인데 네. 네. 두 겹입니다. 이거 안쪽에. 이렇게 본딩이에요. 이렇게 본딩 바지인데 가득하게 기모가 싹 다 들어가 있고요. 그냥 겉에 봤을 때는 예쁜 정장 바지 하나 딱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통 자체도 이렇게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너무 넓거나 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발을 신어도 너무나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니커즈로 잠깐 바꿔 신어볼게요. 네, 우리 모델분들 옷 입은 거 네. 이제 보시면서 400분 들어오십니다. 네, 코디법이나 네. 이제 저희 입은 거랑 다 참고하세요. 네. 운동화에도 라인 예쁘죠. 그래서 네. 보통은 이런 슬랙스에다가 운동화 같은 거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니커즈하고 딱 가볍게 이렇게 차림하시고 패딩 하나 딱 입으시고 외출하시면 되는 거죠. 패딩도 롱 패딩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기모 때문에 엉덩이가 따뜻하니까 자 이렇게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도 너무 예쁜 바지입니다. 이게 사실 바지가 따뜻하면 우리가 옷 입을 때 스트레스가 없어요. 바지만 따뜻하면 위에 아우터 아까 이제 순 씨 말대로 긴 것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본딩입니다. 본딩 두 겹이에요. 안쪽에 따뜻한 기모 소재, 겉에 소재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슬림해 보이게, 말라 보이게, 다리 라인 고다 보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400분 연결하세요. 오늘 이 가격 최초 공개입니다. 완전 방송사상 최저가 4종 모두 다 드리는데 약간 저런 체크 패턴도 하나쯤 있으면 괜찮거든요. 체크 패턴도? 체크 바지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블랙에다가 이런 모피를 내가 좀 연말에 럭셔리하게 입겠다 하시는 분들 바지가 또 핏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엣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바지의 특징은 따뜻도 하지만 멋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자, 56677 사이즈 주문 집중되고요. 나중에 뭐 롱 패딩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우리 모델분 네. 다리 보세요. 극세사 다리. 완전 진짜 펜슬 라인으로 극세사 다리 되는 본딩 바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롱 패딩에다가도 바지를 입었는데 수진씨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 바지가 너무 이렇게 통이 크잖아요. 위도 이렇게 부한데 바지 살짝 무릎에서 종아리 나오는 부분이 펑퍼짐하면 엄청 몸이 이만해 보여. 맞아. 근데 우리 거는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스트레이트 핏이어서 보이는 종아리 라인이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 그래서 겨울옷에 오히려 바지를 입는 게 가끔씩 왜 이렇게 나 바지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핏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핏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는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슬림한 핏이어서 좋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4종 모두가 지금 다 기모 본딩인 거. 이거 수진씨 이렇게 뒤로 하나씩만 올려볼까요? 네, 도와드릴까요? 왜냐면은 4개가 다 본딩인데 이 가격이에요. 4개가 전부 다 체크도 지금 본딩 요 카멜 브라운도 본딩 네. 이거 뒤집은 모습입니다. 네이비도 본딩 이게 기모, 굉장히 깔끔하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 본딩 바지를 사려면 시중에 나가서 조금 가격을 주셔야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전부 이제 본딩을 많이 사시는데 이 본딩이 보통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근데 YG에는 기술이 진짜 요즘에 이게 본딩인데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그죠? 모피도 쉬어링을 하잖아요. 근데 기모도 털이 막 빽빽하게 살아 있으면은 이게 또 언단하고 막 같이 돌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쉬어링을 하는 기술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사방 스트레치성, 본딩이어서 뻣뻣하고 끼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탄력. 그래서 입었을 때 다리 라인이나 이런 느낌들이 아주 슬림해 보일 수 있는 엄청난 효과. 그래야 니트에다가 거기에 뭐 진짜 아우터도 뭐 숏한 뭐 베스트라든지 모피 엄청 큰 왜 박시한 그런 코트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입으실 때도 바지 라인이 너무 슬림하게 잘 빠져 있으니까 자신감이 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따뜻따뜻해서 안에 막 후끈후끈후끈하게 자 지금 네 가지 컬러 다 드립니다. 네 가지 컬러 다 본딩이고요. 다 드리는데 지금 가격이 62,000원대 그러면 한 벌당 가격이 만 얼마밖에 안 하는 맞아요. 거예요? 15,000원대밖에 하지 않고요. 네. 자, 네 벌 다 가져가십니다. 정기금 혜택 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앱으로 기다리지 말고 주문 넣어주세요. 네, 블랙부터 시작해서 뭐 카멜 브라운, 체크 네이비까지 전부 다 기모 본딩 겨울 바지입니다. 오늘 방송사상 최저가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이즈만 결정하시면 다 보내드리니까 팬츠 맛집 IGN의 저력을 믿으세요. 입어보면 일단 삐셉 안 하시고 따뜻함에 놀라시고 겨울 아우터랑 매치했을 때 딱 보이는 그 바지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련돼 보이고 뭔가 시크해 보이는 일자 스트레이트 핏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기계 세탁이 또 되기 때문에 운동화에다가 그냥 편하게 입고 뭐 주말 여행도 가시고 요즘 뭐 날씨 추워도 뭐 맛집 투어 계속 되잖아요. 또 겨울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땡겨요. 또 뭐 칼칼한 것도 땡기고 고기도 땡기고 진짜 외출할 때는 바지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요즘에 차 타면 아침에 허벅지면 무릎이 막 시리고 막 따갑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뭐 겨울에 우리 여자들은 네이 같은 거 필수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면은 안 입어도 돼요. 기모 본딩이 안쪽에 한 겹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모 원단이 이 바지 한 벌만 입어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네. 멋부리다가 왜 진짜 얼어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는 멋을 부려도요. 우리 따뜻하게 내 몸을 지키자고요. IGN의 기모 본딩 바지 오늘 최저가에 장만하셔서 연말 모임 연말에도 결혼식 많아요. 저도 돌잔치에 결혼식이 줄줄입니다.
멋지게 코디하셔서 엣지 있게 다리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되 네. 왔다 갔다 하실 때 날씨 춥다고 다리 시립지 않게 지금 보시는 기모 안감으로 본딩 사양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가격이 너무 좋아요. 최초로 이 가격 방송사상 최저가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ven 이런 약간 슬랙스 타입의 바지가 사실 겨울에는 좀 차갑거나 얇은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기모 본딩이어서 너무너무 따뜻한 바지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늘 너무 좋아요. 그냥 최저가 방송사상 최저가로 네. 6만 원대의 4종입니다. 네벌. 근데 이제 바지 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슬 라인. 진짜 극세사 다리. 너무너무 슬림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바로 그 핏. 근데 안에는 본딩이에요. 기모가 있어요. 기모가 있어요. 다들 모르세요. 이렇게 걸려있으면 아우 저거 뭐 가을바지 아니야? 얇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절대. 지금 얇은 걸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저도 추운 거 못 입어요. 제가 못 입는데 제가 어떻게 추운 걸 팔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그냥 기모도 아니고 아예 두 겹에 본딩 작업이 들어간 사양이에요. 네. 근데 이 안쪽에 기모 안감도 원단 자체도요 굉장히 소프트하고요. 이게 사실은 막 퍼 같은 거 올라오거나 두툼한 거는 다리 라인이 좀 미어 보일 수 있어 아무래도. 근데 균일하게 부드러운 원단을 썼고 그다음에 겉에 소재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에? 본딩으로 만든 따뜻한 겨울 바지가 이 가격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어머 이런 체크도 있어. 4종 다 드려요. 사이즈만 결정하시면 요즘에는 이런 체크 뭐 스커트, 체크 바지, 체크 코트 자켓, 워낙 대세인데 다. 잔잔하게 뚱뚱해 보이지 않게 말라 보이는 아주 자잔한 체크 타입으로 들어갔고요. 모든 원단이 이렇게 사방 스트레치. 맞아요. 그래서 두 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편하네요. 본딩인데. 바지 앉을 때 특히 저는 인파라인 여기가 불편해서 못 입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이제 카멜 브라운으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딱 허리 밴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다 재원단이라 티가 안 나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소프트하게 엘라스틴 밴드가 360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탄력 있게 딱 늘어놔주고 배를 딱딱딱딱 잡아주는데 이 상태에서 나 근데 밴드 바지 입은 거 티나는 거 싫어. 그래서 오빗단 느낌으로 디테일을 넣었고 주머니도 다 쓰실 수 있고 레직 주름이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있는데도 보시면 확실히 엉덩이가 수진 씨 요거 요거에 있어서 입술 폭해 위로 좀 힙업돼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각적으로 탁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직 주름도 사선으로 탁 요렇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런 패턴 하나 하나가 엉덩이 라인 예쁘게 골반 라인 정말 작아 보이고 아담해 보이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자 안쪽에 기모 본딩인 거 다시 한번. 자 5에서 77까지 주문 빨리 하세요. 이게 한 겹이 아니라 두 개 본딩으로 해서 완전 따뜻따뜻한 기모 본딩 바지입니다. 근데 걸려만 있으면 어머 진짜 다리 되게 얇아 보이고 그냥 바지 얇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실까봐 지금 계속 제가 본딩 사양 보여드리고 저는 일단 뭐 위에 짧은 거 요즘에 막 입어요. 바지가 따뜻하니까. 진짜. 여기 배 있는 데부터 엉덩이 이런 데가 너무 따뜻하니까 요즘 뭐 숏패딩이나 숏재킷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베스트도 퍼베스트 같은 것도 짧은 거 뭐 밍크도 이렇게 짧은 거 짧은 게 많이 나오는데 바지가 그래서 더 따뜻해야 돼요. 배도 시리면 안 되고 본딩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건 너무너무 따뜻한 거죠. 일부러 안에다 뭐 스타킹 입고 다른 거 뭐 내복 입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옛날 말이에요. 자 바지 맛집 팬츠 맛집 IGN이 본딩을 만들면 다리가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 제 다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제 다리가 말라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바지가 이렇게 핏을 만들어준 거예요. 엉덩이 있는데도 심지어 이렇게 진짜 힙업되어 보이고
원래 정렬 쇼스트가 엉덩이 부분 자꾸 처진다 고민했었는데 네. 진짜 요거 입으니까 고민 없어요. 되게 아담하고 탱글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이 배가 세상 편한 거. 근데 티는 안 난다는 거.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밴딩 바지인가 티는 안 나는데 엄청나게 편안하게 이렇게. 요즘에 밥 한 끼 먹으면요 갑자기 배가 쑥 나오고 맞아. 앉아서 또 이제 드시는 그런 식당도 가실 텐데 철퍼도 그냥 앉으세요. 사방 스트레치가 좋은 게 뭐냐면 본딩인데 사방 스트레치인 거예요. 그냥 사방 스트레치가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기모 원단이랑 다 붙여가지고 본딩인데도 쫙쫙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따뜻은 한데 불편하더라 아우 잘 안 늘어나더라 앉지를 못하겠더라가 아니라 우리 IGN 거는 어떤 자세를 취한다 하시더라도 밖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바지를 안 벗어요. 이거 입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낮잠 주무실 수 있는 바지. 그런 바지인데 딱 썼을 때는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스타일이 사는 바지. 자, 5에서 99. 지금 99 사이즈요? 큰 사이즈도 수량 비상입니다. 네. 워낙 이게 편해서. 되게 편해요. 그죠? 그래서 조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바지가 되게 가볍다 이런 그쵸.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 핏도 너무 예쁘게 살려주고 특히 이 배라인부터 시작해서 허리라인부터 시작해서 살짝 하이웨이스트로 이렇게 밴드가 올라오다 보니까 허리가